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그 마인크래프트의 맵 중 하나인 큐브 서바이벌이라는 맵인데요. 이 맵은 그 각각의 큐브 안에 숨겨져 있는 옵시디언 블록 두 개씩을 찾아가지고 포탈을 만들어서 이곳을 탈출해가지고 뭐 어디를 부셔라 라고 이 책에 써 있었거든요. 굉장히 영어로만 잔뜩 써져 있어가지고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건가? 뭐 어쨌든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네, 여기 와서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악한 어쩌고저쩌고 마법사가 뭐 어디에 어쩌고저쩌고로 했대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읽어본 결과 각각 큐브마다 이 공간마다 숨겨진 그 뭐냐 뭐시기냐 상자를 찾아서 그거를 포탈을 만들어야 된대요. 옵시디언 블록을 찾아서요. 큐브가 앞에 있어. 들어가 봅시다. 포탈은 아 여기다 포탈을 지어야 한다. 포탈은 여기다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 포탈을 지을 블록을 찾으러 갔다가 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완전 먼데요. 완전 먼데. 어쨌든 지하로 갈 때 조심해요. 플랜치 바이옴에 미디움 위험 레벨 중급.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해놨거든요? 상관없겠지? 괴물 나오는 건 아니겠죠? 난이도가 왜 중급이지 근데? 상자 설마 이거 땅 파서 찾아야 되는 건가? 진짜요? 상자 이렇게 파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언더그라운드로 가라고 하긴 했는데 어쩐지 시작할 때도 땅에 껴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게 버전이 1.1 버전이고 저는 이걸 1.52 버전으로 실행을 하고 있긴 한데 아까 7 버전으로 실행하니까 튕기더라고요. 막 뭐지 하다가 막 그리고 뭐지 상자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땅 계속 찾는 거 맞나? 진짜요? 정말요? 노가다라고요? 어? 플랜치 보이드 댄저 레벨 리틀 더 작아졌어. 상자를 찾으면은 거기에 이제 유용한 물품들이랑 그게 들어있다고 했어요. 상자를 땅에다 숨겨놓은 건가? 이거 땅 다 뒤져야 되는 건가? 아 역시 좋았구요. 바로 여기 있죠? 흑요석 그 다음에 철삽이랑 활이랑 아 이거 보면은 몬스터도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난이도를 평화로움으로 하면 안되고 쉬움으로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 아 됐어. 지금 땅 파기도 바쁜데 몬스터랑 싸우기까지 하면은 말이 됩니까? 안됩니다. 흙 빼놓고 흙요석도 빼놓고 삽! 그렇지 땅 팔 때는 삽이 최고지. 맞아 어쩐지 땅이 잘 안 파진다 했어요. 삽을 철삽을 갖고 있으니까 참나무 묘목은 왜 주는 거지? 자 어쨌든 첫 번째 맵에서의 흙요석은 다 찾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지나서 두 번째로 가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저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가 다음 맵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네요. 요쪽이랑 요쪽인데 아 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구나. 완전 헷갈린다. 왼쪽부터 갔다 오죠. 왼쪽부터 크게 돌자. 으흠. 중간에 비어있어. 저기 몬스터 있네. 뭐야 저 무슨 몬스터야? 뭐 있거든요? 비켜 이 녀석아. 녀석 소녀석 비켜. 뭐 있었는데 잘못 봤나봐. 디저트 사막. 뭔가 좀비 소리가 들리는데 착각인가? 착각인가요? 평화로움으로 할걸 그랬나? 바닥에서 좀비 소리가 들리거든요. 진짜 있는 좀비. 뭐지? 좀비는 불타고 있다. 난이도는 평화로움으로 할까? 그냥 평화로움으로 하자. 이거 평화로움으로 하자. 몬스터 나오지 마셈. 몬스터 나오지 마셈. 자 해서 상자 여기 있네. 바로 찾았죠. 이거 굉장히 쉽구만요. 인챈트된 책 보호. 아 근데 인챈트된 책까지 나오니까 이거 안되겠네. 평화로움 하면 안되겠네. 칼까지 주는데 갑옷까지 주고 칼까지 주는데 그냥 할 순 없잖아. 이거 근데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챈트된 책은 줬는데 쓸 줄 모르겠어. 그래서 갑옷을 차고 퀘스트북은 됐고 책도 빼놓고 노래 분명히 꺼놨는데
아니네, 안 컸네. 배경음악 끄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들었습니다. 얘네들 안 갖고 와도 여기서 집 짓고 살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탈출맵도, 두 번째 큐브도, 아이고 따가워, 정리했습니다. 안녕. 세 번째로 가자. 세 번째는 여기는 뭐지? 여기 요로, 이번엔 요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도 길이 있구나. 일단 중앙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뭘까? 쭉. 오션 바이옴에, 아, 바다라고 하네요. 바다 깊숙이 아마 있지 않을까? 와, 잠깐만, 이거 너무 깊은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들어가다 죽겠어. 어떻게 하지? 물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는 뭔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중 보호 막 이런 거 붙은 거 있잖아요. 뭐 수영 막 이런 거.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오고 저쪽부터 가자. Find the hidden chest. 여기서 찾으라고요? 말도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찾아? 사막 저쪽이네. 이 바다 깊숙이 잠수해야 되는데 유리창 깨도 되나요, 이거? 근데 그러면 또 올라올 때 문제인데, 올라올 때 못 올라오잖아요, 물 없어서. 나는 저쪽으로 먼저 가보자. 저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요거 구멍 뚫린 거 조심해야 돼. 아이고, 크리퍼다. 잠깐만, 이거 크리퍼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상당히 곤란한데, 이거 진짜 쉬움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난이도? 터지잖아, 너. 맵 부시잖아. 아, 유리창 부시는 거 아니야? 유리창 안 부시나? 어쨌든 거기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눈 덮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몇 개 모았지? 4개 모았거든요? 8개만 더 모으면 되네. 8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Slowly now. 조심히 가라, 이거죠. 여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어잇. 어잇. 뭘 하든지 조심해. 타이가. 위험 레벨 하이, 굉장히 높다고요. 위험하다. 좋았다. 크리퍼로 땅 파자. 뽕야 뽕씨. 와우, 좋다. 녀석 소리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 터지는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귀가 아플 정도야. 그래서 여기서 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눈은 근데 뭐 금방 다 없애버리니까 눈은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상자를 찾기가 어렵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은 금방 다 쓸어버리니까 한 방에 한 방. 아, 근데 삽 되게 빨리 다네. 왜 이렇게 아파? 더럽게 아파요. 한 마리가 아니야? 일로 오셋. 오셋 오셋. 노.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몬스터 나오게 하니까 눈나 힘든 거. 야! 야, 니들 끝도 없이 나오네, 이거. 원래 이런 건가? 아, 모르겠네. 원래 이런 겁니까? 좀비가 끝도 없이 나와요.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이거? 몇 마리 나오는 거야? 오다 죽겠지?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야. 사라져라. 다 사라져라. 가! 아, 여기는.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 하면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거 캐가지고 그거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삽? 곡괭이랑? 근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음정 안 보인다. 어둡다. 상자. 아, 상자 여기 있네. 오, 좋아. 두 개나 있다. 흑요석 하나랑 다이아몬드도 있네요. 철도 있고. 눈 넣어놓고. 몬스터가 나와도 너무 많이 나와요. 저거는 네, 좀 아닌 것 같아. 저 막 터지는 거 나와서 막 터지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빵 챙기고. 여기도 상자에서 철개 챙기고. 보호 말고 뭐지? 수중 그런 수영하는 거 막 그런 거 없나? 안장 뭐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거 만들 수 있겠다. 도끼. 도끼랑 삽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도끼랑 삽 만들자. 어이 어이. 몬스터가 안 나와도 지금 어려운데, 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아이고, 눈 다 버려야 되는데, 모아서 버리자. 모아서 버리자.
나무 좀 캐가지고. 맞다, 도끼 만들려면은 그거 만들어야 되나? 흐흠. 큐브 그거 제작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거 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못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제작대 어떻게 만들더라? 이거 한 다음에 4개 해주면은 작업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작업대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버리더라? G였나? 아 모르겠다. 버리는 키 뭐였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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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다시 안 먹게 조심해야 돼요.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자 그 다음에 황금 사과를 하나. 어딨어? 아니 아니 먹으라고. 각 먹어주시고. 작업대를 설치하고요. 누르고 나무 삽을, 아 다이아몬드 삽을. 아 맞다, 막대기로 만들어야지. 다이아몬드 삽 만들어주고요. 어이,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곡괭이도 하나 만들어주고. 쇼 됐다. 자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삽이랑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들고. 자 6개니까 이제 6개만 더 찾으면 돼요. 근데 밤이 돼버렸네. 밤이 돼버렸어. 저기다. 누군가 뭐? 이 길 위에 뭔가를 두고 갔어? 올려놓고 갔어? 됐어. 떨어져. 점프 안 되는데 이거? 점프가 안 지나가지는데? 이걸 타고 가는 건가? 진짜 이렇게 가는 거네? 가요 가요. 자 여기 구멍 뚫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안 보이죠? 루지 셋 타임 0. 뭐였지? 타임 셋 제로. 뭐야,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명령을 칠 수 없다는 소립니까? 저기요. 그냥 어두운 데로 가죠.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스완프 늪지대, 늪지대다. 뭔가 건물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땅 파서 찾는 그런 무식한 게임은 아닌 것 같군요. 아 뭐야 깜짝아. 바로 있잖아 그냥. 뭐지? 보호 3.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챈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다이아몬드도 좋고. 뭐죠 이거? 발사기 스폰 마녀. 아 원래 마녀가 스폰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몬스터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군요. 아 평화로움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 근데 좀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니 아까 아침이었는데 막 좀비가 동굴에서 쏟아져 나와. 원래 그런 건가? 원래 그런 거였나? 자 그럼 지금부터 몬스터 나오게 하겠습니다. 마녀가 아쉽게도 이번엔 나오지 않았네요. 다음엔 나오겠죠? 이 길은 뭐? 드릴을 안다고? 뭔 소리요? 가자. 그냥 가면 되지 뭐. 대충 가면 됩니다. 맞다, 갑옷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아 작업대 없어. 그냥 가자. 익스트림 힐 바이옴에 하이. 와 여기 곡괭이 없으면은 완전 힘든. 보호 어떻게 붙이는 거죠 이거? 인챈트 하려면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챈트 책 아닌가? 이렇게 두 개 붙이면 되나? 안 되는데. 이렇게 인챈트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또 나. 또 나. 좀비 또 나. 잠깐만 밥 먹어서 피 채워야 돼요. 또 나. 아 다이아몬드 버리면 안 되지.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 칼도 만들어야 됐어야 됐나보다. 나는 감자 먹어서 배 채우면은, 배를 꽉 채우면은 체력이 차기 시작하거든요. 배를 꽉 채우려면 빵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 배다. 곡괭이 들고 이렇게 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되겠네. 아 오케이 저게 이게 스포너였나요? 이거 부시면 됐던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 깜짝이야. 얘들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뭐 보여야지. 아 뜨거. 야 얘들아. 아 얘들아 터져라. 아우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더 세네.
뭐야? 오요 비켜 안 비켜? 다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 어. 뭐야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옵시디언 블록 되는 거 아닌가? 아 뜨거. 아아 자 물이여. 어디서 쏘는 거죠? 이 녀석이 오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맞는 바람. 어디야? 아, 뭐야 좀벌레는? 좀벌레 뭐야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어 좀벌레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 다 부셔 일단 다 부셔 다 캐브라. 좀벌레 계속 나오네 이거. 어? 평화로움이 좋았는데. 어? 물론 원수가 나서 외롭진 않지만. 어? 아 물론 쟤네들이 없어도. 아 요거 부셔버리면 되지. 스포너를 부셔버리면 되거든요. 자체 평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뭐야 머리 왜 이래 이상하게 생겼고요. 이거는 삽으로 파야지. 슬기니까. 아 아이씨. 으이씨. 상자 다 부서지는 거 아니야? 로 터지면은? 크리퍼는 좀 아니지 않나요? 어? 상자 부서질 텐데. 어디서 자꾸 나오는 것이오, 녀석. 어휴. 아. 죽어버려. 죽어요! 너네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왔는데? 스폰은 어디 있습니까? 찾아서 부셔버려. 아이고, 좀 빨리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거. 녀석들이 이거 뜨거운 맛을 뜨거운 갈고리 맛을 곡괭이 맛을 보여줘야 정신 차리. 인챈트 어떻게 하는 거지? 책은 있는데 인챈트 하려면은 뭐 만들었던 것 같았던 것 같은데 뭐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샥샥샥샥샥 죽어라 녀석아 죽어라. 그래 용암을 쓸어놓자. 용암이 밝거든요. 아 용암에서 돌 생기네. 원래 이거 흑요석 생기지 않았나요? 용암이랑 물이랑 합쳐지면 돌로 바뀌었네. 돌 생성되는 걸로 바뀌었네. 다 뚫어 뚫어. 여기가 아닌가? 일단은 다 뚫어. 다 뚫어. 그래서 나무가 있든가? 아, 나무 있으니까 석탄이랑 합쳐서 석탄 어딨지? 석탄이랑 합쳐서 횃불을 좀 만들고요. 으흠. 막대기로 만들어야지. 맞아. 막대기랑 합쳐서 횃불 8개 횃불을 잡아주시고 횃불을 붙여준다. 이제 좀 밝다. 아. 어디였지 근데 내가 어디서 왔지? 또 먹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 여기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좀 오래 걸리네. 빨리 찾아야 되는데. 상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이 밑에 이렇게 지하에 있을 것 같진 않아. 지금까지 행적을 살펴보면은 어디로 내려왔지 근데? 내가 내려온 곳이 어딘지 모르겠네. 위에서 떨어졌나? 어 저기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저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길을 좀 찾아서 올라가자. 거의 좀비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녀석들 성가시게 할 거야. 곡괭이로 맞는다. 어 곡괭이 짱 세요. 어 뭐야 여기 입구잖아. 아이씨. 아 요쪽이었네. 아 요쪽도 길이 있었네. 에헤이 이럴수가. 자 캐 석탄 캐. 됐고 인챈트 책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지 알면 좋을 텐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아 여기였네. 여기 바뀌네.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그 길에 위에 있을 것 같아. 꼭대기에. 아 누구야 뭐야 녀석이 곡괭이 맞춘 바람. 머리 반으로 쪼개집니다. 조심하세요. 좀비 녀석이 이거 다이아몬드 곡괭이한테 된대요. 호잇 상자가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은 기분. 그렇지 바로 찾았구요. 안돼 빨리 일단 먹어. 다이아몬드 갑옷이랑 황금사과랑 보보랑 철이랑 탄이랑. 오케이 다 먹었다. 일단 다 먹었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뭐야 상자 안 부서지잖아. 상자 철로 만들었나? 자 그리고 안 쓰는 거 다 넣어놓고요. 이거 뼈다구 나무도끼 됐다. 그 다음에 갑옷 다이아몬드 갑옷으로 바꿔주고 이거 나무 어딨지? 나무 다 캤나 내가? 나무 먹었나? 나무 방금 부서졌는데 나무 어디갔죠? 날라가라 그냥 사라져버렸나? 아, 이 나무 아까 그거 씨앗 왜 줬는지 알겠다. 나무 심어서 나무 캐라는 소리였구나 이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기 수중?
수중은 어떻게 가? 보호밖에 없는데? 보호하면은 더 튼튼해지나? 저기 이제 저기만 남았거든요?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인챈트? 어이? 어이? 죽으면 아이템 다 날아가지 않나요? 다 날아가면 큰일 나는데. 어어어, 엄마! 되나? 아, 망했어. 아, 탈출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뭐 어떡해요? 저거 다 날라가 버렸는데, 템 다 날라가 버렸어. 떨어져서 뭐지? 인벤 세이브도 안 돼요? 네, 잠시만요. 이거 치트키도 안 쳐지네. 왜 안 쳐지지?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큐브 서바이벌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안타깝게 그 탈출은 실패했지만 뭐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디 탈출에 성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뭘 봐, 이 녀석아, 뭘 봐. 아, 실패한 사람 처음 봐. 이 녀석이, 이거 돼지 녀석이. 돼지 녀석, 이 녀석이, 이거.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제 캐릭터예요. 안녕.